네, 안녕하십니까. 골티비 시청자 여러분, 골닷컴 편집장 알팀입니다. 방금 전 끝난 경기에서 토트넘 핫스퍼가 뉴캐슬 유나이티드 원정 경기에서 아쉬운 2대2 무승부를 거두고 말았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후반 시작과 함께 교체 투입되면서 자신의 복귀를 알렸고요. 지난달 15일 아스날전에서 햄스트링 부상을 당한 이후에 이제 약 20일 만에 복귀를 했습니다. 네, 전반적인 경기 내용과 결과는 사실 토트넘으로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경기였다고 볼수 있는데요. 네, 전반 28분 탕강가 선수와 산치스 선수의 연속적인 빌드업 실패로 상대 높은 위치에서 볼을 빼앗긴 후에 이것이 바로 이제 선제골을 허용하는 빌미가 제공이 되었죠. 하지만 역시나 토트넘에는 이제 에이스 해리케인 선수가 있었습니다. 케인 선수는 이제 선제골 실점 이후 얼마 되지 않은 시간 안에 이제 두 골을 몰아치면서 경기를 뒤집은 상태에서 전반을 마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실 이제 후반에도 양팀의 팽팽한 경기 그 내용이 이어지면서 어떻게 이제 경기가 이렇게 끝나는 듯 했지만 토트넘이 결국 실점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제 찬스 뒤에는 위기가 온다라는 말이 정확하게 들어맞았다고도 볼수 있는데요. 후반 39분 토트넘은 상대 공격을 잘 차단한 이후에 이제 빠르게 역습을 시도를 했죠. 이제 손흥민 선수가 빠르게 이제 드리블 돌파를 통해서 상대 수비 쪽으로 올라오고 있었는데 이를 이제 또 라멜라 선수한테 패스를 연결을 했고 라멜라 선수가 결국에는 박스 안에 있던 해리케인 선수까지 연결이 된 후에 케인 선수의 슈팅이 이제 골대를 맞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라멜라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타이밍 자체가 조금 늦었어요. 그래서 좀한 박자 빠르게 판단을 해서 오른쪽에 있던 손흥민 선수에게 연결을 했다면 손흥민 선수가 좀더 이제 많은 공간에서 슈팅 찬스를 잡을 수 있었을 텐데 그걸 이제 템포를 좀 죽이다 보니까 왼쪽에 있던 케인 선수에게밖에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찬스 이후에 토트넘은 바로 뉴캐슬에게 곧바로 동점골을 허용을 하면서 토트넘으로서는 굉장히 아쉬운 결과가 아닐 수 없는데요. 경기 후 데이터 통계 업체죠 옵타에 따르면 토트넘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기준 전반전을 앞선 채 끝난 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한 것이 6경기나 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리그 최다의 기록이고요. 또한 올 시즌 경기 그 종료 10분을 남기고 10분 남긴 안쪽 시간에서 실점을 허용하면서 잃은 승점만 무려 11점이라고 합니다. 이 또한 이제 리그 최다라고 볼수 있고요. 굉장히 이렇게 보면 뒷심이 좀 부족한 토트넘으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토트넘 선수들의 주요 이제 선수들의 이제 평점을 좀 보면요. 이제 이것 또한 이제 풋볼런던 기준이고요. 일단 손흥민 선수는 승점 5점을 받았습니다. 네, 후반전 투입되며 부상 복귀를 알렸지만 경기에 임팩트를 주기에는 역부족이었다라는 평가를 받았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멀티골을 터뜨린 케인 선수와 이제 전반전 그리고 후반 초반에도 멋진 선방을 보여준 요리스 선수를 제외하면 대부분 선수들이 5에서 6점에 그치고 말았죠. 토트넘은 이제 이날 무승부로 4위권 진입에 실패를 했고요. 첼시와 이제 승점 2점이 뒤진 5위에 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은 이제 이후 맨유와의 홈 경기, 그리고 에버튼 원정 경기, 그리고 이제 사우스햄튼을 다시 홈으로 불러들이면서 리그에서 세 경기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후에 이제 리그컵 결승 맨시티와의 일전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리그 4위 진입을 목표로 하는 토트넘으로서는 사실 이세 경기에서 최소한 승점 6점, 두 경기 승리는 거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어쨌든 오늘 손흥민 선수의 이제 부상 복귀 소식을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알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